네,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보는 왓치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양호 고문,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올림픽 호돌이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거 뭐 진품입니다. 그래서 저 아주 고이 모시고 있는데 어저께 뭐 올림픽 보고 금메달 또 이렇게 따고 두 개씩이나 따고 그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서 오늘 쓰고 왔는데 사실 올림픽하고의 증시하고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그런가요? 예, 올림픽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CTS, RTS, FORTS인데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증시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증시인데 사실 보시면요, 증시와 올림픽이 또 어떤 상관관계는 좀 있어요. 그런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1988년도 우리 올림픽 할 때요. 서울 올림픽. 당시가 이제 2차 대장세, 아주 초강세가 왔었어요. 그렇죠. 85년부터 88년까지. 그 당시에는 연 상승률이 58.8%인데 1988년도에는 이게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지수 상승률이 74%까지 갑니다. 74%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항상 올림픽이 굉장히 호재로 왔던 나라고요. 뭐 이제 각국들을 비교해 보면 1984년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에는 이제 8차례가 열렸는데 4번 우리 코스피가 올라갔고 4번 하락을 했는데 이번은 뭐 100% 우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뭐 장세, 초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차 초강세가 72년도 78년까지였고요. 2차가 85년도 88년. 그다음에 3차가 2004년부터 2007년인데 그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서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는 지금 나중에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4차 강세장이 올해 왔던 거 아니냐. 뭐 아시겠지만 1988년도 예를 들면 1987년도에 10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생기죠. 네. 그리고 나서 88년도에 진짜로 74%의 그런 굉장히 높은 유리인데 우리 작년에는 진짜로 뭐 굉장히 저조했다가 지금 뭐 우리가 이 후지산을 정복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올림픽 뭐 상관이 아니더라도 초강세가 왔는데 마침 이웃나라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재가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지금 뭐 미국이 35,061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다우가요. 그래서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년 전만 해도요. 2만 밑으로 내려갔던 게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가 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온 상태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조금 더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금 마련돼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호재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주셨는데 뭐 또 우리 국가대표팀이 어제 주말 사이에 금메달 소식을 알리고 메달 소식을 막 알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 좀 괜찮을까요? 저는 뭐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그 증시가 지금 이제 처졌기 때문에 우리 굉장히 좋은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올림픽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쿄올림픽하고 내년이 북경올림픽입니다. 동계올림픽인데 이게 이제 동북아시아의 올림픽 3국지가 열리는데. 거기까지는 증시가 그대로 이것을 받아서 갈 수 있는 힘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내년도 북경 올림픽은요, 이 5G라든가 첨단의 기술들을 다 쏟아붓겠다는 그렇겠죠. 중국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5G, 심지어는 6G까지 지금 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시의 수혜는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중국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하계 올림픽을 할 때 당시에 중국 증시가 41%가 하락이 합니다. 한번 폭락했죠. 그래서 지금 아주 골몰하게 이 계획을 짜고 있는 게 이번에는 우리가 안 놓친다.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전 세계 증시뿐만 아니라 경제의 어떤 견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부터 시작돼야지 내년도 동계올림픽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봐서는 네. 이게 음으로 양으로 경기 부양에 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이것이 한국 증시가 내년까지도 초강세의 장, 4차 초강세 장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뭐 1988년도가 또 의미 있는 게 뭐냐면 개미라는 얘기가 처음 나온 해가 1988년도입니다. 아, 그런가요? 개미 군단, 당시에는. 그래서 개미 군단이 다시 2022년, 1년, 2년, 3년까지도 계속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올림픽 삼국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지난주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일단은 뭐 개막을 했습니다. 네.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기대를 해보겠고 유튜브에서 또 많은 분들이 고모님이 이렇게 모자 쓰고 나오시니까 고모님 은근히 센스가 넘치신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사실 저도 저 다시 젊어지면은 운동선수 하고 싶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개인 종목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공 차고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도 이제 다시 한번 하계 올림픽 한번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에서 우리의 국력이 다시 한번 밝혀지는데 자, 올림픽과 증시 똑같습니다. CTUS, RTUS, FORTUS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게, 더 힘차게 나가는 그런 한 주간의 증시 투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OC 위원 같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림픽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체크를 함께 해봤습니다.